야, 풍경 좋다. 예? 패들 거꾸로 졌어. 얘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. 예. 용찬 씨도 패들 거꾸로 졌어. 아니, 이렇게 돌리지. 이렇게. 이렇게 돌리셔야 돼. 아, 이렇게. 왜냐면, 요 라운드가 물로 들어가야 되거든. 아. 근데 아까는 이게 이렇게 된 거지. 이렇게. 아. 뾰족한 게 물로 들어가는 거였어. 아, 좋다.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. 아우, 날씨 좋네요. 그러게요. 유람선 가니까 이쪽으로 빠져있죠. 이렇게 해서 가죠, 이렇게 해서. 웨이브입니다. 그래도 잘 오는데? 생각보다 잘 나가네요. 바람 불어가지고 잘 안 나갈 줄 알았는데. 그러게. 배 오기 전에 건너가죠. 오늘 탐험할 섬이 눈앞에 있습니다. 여기는 해먹 걸고 1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나무 사이에다가 낚시해요. 낚시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찍지도 않아요. 나도 많이는 안 해봤는데 이거 타면서 쭈꾸미 다니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고. 아, 지금 섬의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노매드는 스케그를 달면 거의 패들링 할 때 배가 뒤뚱거리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. 직선으로 배가 컨트롤이 됩니다. 직진성은 정말 좋아졌습니다. 이쪽으로도 상륙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오, 대박. 미지의 무인도 섬에 왔습니다. 우와, 대박. 예, 네, 무인도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. 한번 둘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썩은 고목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고목들이 한번 숲속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